제가 진짜 우주선 안에 있는 기분도 들었고. 와, 정말 한국도 대단하다. 깜짝깜짝 놀랐어요. 체험적인 영화를 좀 생생하게 만들어보자. 극장에서도 4K로 연설하는 방식을 한번 해보자. 최고의 테크닉적인 퀄리티를 쫓아서 가긴 하지만 실제로 우주에 가 있는 듯한 느낌을 주면 좋겠다가 시각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 테스트도 많이 거쳐가면서 프리프로덕션에 집중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옷이 됐던 미술 소품 하나가 됐던 굉장히 높은 해상도로 실제 제작을 해서 체험해도 이질감이 없는 세세한 요소 하나하나를 보더라도 잘 즐길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과 많은 얘기를 했던 부분이 빛이었던 것 같아요. 블랙을 얼마나 잘 통제할 수 있느냐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달은 아주 강한 어둠이 표현된다고 하는데 또 극강의 어둠을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거의 한 줄기 빛처럼 태양이 내려오는 것이 구원의 빛처럼 느껴지고 나머지 공간은 어둠과 공포와 무서움의 공간으로 다 드러날 수 있게끔 미술과 VFX와 촬영이 잘 뒷받침을 해줬고요. 플라이 같은 해상도로 극장에서 구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4K로 모든 공정을 작업하기로 했기 때문에 화면의 퀄리티의 하이엔드를 추구하자라는 건 모든 스태프들이 다 같이 동의했던 부분이고 지구에서 쓴 렌즈와 달에서 쓰는 렌즈를 완전히 차별을 했어요. 한 45개의 렌즈를 사용했고 15종류의 렌즈군을 사용했거든요. 너무 리얼하게 표현이 돼서 연기하기에 너무 편했던 것 같습니다. 유인 우주선에 대한 상상도나 계획도를 찾아보고 기초설계를 맞추고 그곳에 갖고 박사님들이 찾아가서 자문을 받아서 나사 방식처럼 다 만들었다. 실제 나사에서 쓰는 부품과 재질을 갖고 와서 저희가 직접 만든 거예요. 선내 패널에서 빛이 나와야지 유일한 인공 조명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 우주선은 다 들어옵니다. 실제로. 人類初の月面着陸から 55年 私たちは再び宇宙への一歩を踏み出す South Korean spacecraft Uiko will try landing on the moon 全世界が見守るそのミッションは希望にあふれる幕開けとなるはずだった Data on the meteor shower. It's heading toward the moon. Pay particular attention for possible damages. 황소를 당장 올려. 뭘 올려요? 달 뒤쪽이라는데. 이마, 우주와 인류니 기바오 메크. 一人月から帰還せよ。サトルやで、それは。メイデイ。ザ・ムーン。